세계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많다. 할머니보다 약한 것들도 너무도 많다. 할머니는 그래서 오늘도 죽지 않는다.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이야기가 꽤 낭만적이거나 실존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하자면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원래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의사는 의학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를 내렸고 그래서 우리는 식도암으로 열흘째 물 한 모금 못 삼키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어머니와 아버지, 큰 외삼촌, 그리고 갓 결혼한 막내 외삼촌까지 모두 모여서 화장을 할 것인지 장지를 쓸 것인지 꽤 깊숙한 논의들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았다. 친척들은 할머니 방에 얼씬하지 않고도 거실에서 느긋하게 햄과 치즈 그리고 연어 따위를 안주삼아 위스키를 마시면서 골프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곤. 아유, 전 양반 참 오래 버티시네.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가셔야지. 모든 것이 할머니를 위한 생각이라는 듯 스스로를 매우 선량하게 여기는 얼굴로 말했던 것뿐.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시작된다. 막내 외삼촌이 그날 새벽 할머니 곁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문을 열어본 것은 몇십 년째 심장을 앓던 엄마였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 정신은 말짱한데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고는 있고 그게 분명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린데 이게 무슨 소린 줄 알겠어야지. 나는 속으로 노인네가 오늘을 못 넘기시나 보다. 그래서 막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홍군한 와중에 아무리 들어도 비명 소리는 젊은 남자의 것이고 중얼중얼하는 소리는 노인네의 것이었어. 비명 소리가 높아질수록 중얼중얼하는 소리는 빨라지고 일어나야지 생각했어. 도둑이 들었나? 내가 악몽을 꾸나? 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는 거야. 어느 순간 비명 소리가 멎고 동시에 중얼거림도 그쳤지. 그 순간 거짓말처럼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나쁜 꿈을 꾼 줄 알았어. 그래서 얘 아빠를 깨웠지. 얘 아빠는 어젯밤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 나 혼자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있는 거야. 난 아직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했어. 노인네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미국 가져와라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막내가 죽어있었어. 그 다음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야. 삼촌의 사위는 30대의 돌연사. 할머니 장례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음식은 고스란히 막내 외삼촌의 초상을 치르는 데 사용되었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미움을 받아들이더니 한 숟갈 입에 넣은 후 미움 그릇을 던져버리고는 말했다. 미움 못 먹겠다. 밥 가져와. 흰 밥으로다가. 그처럼 기괴한 장례식은 없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죽음을 두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아니,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꼬들꼬들한 밥을 한 그릇이나 해치우고 일어나 머리를 빗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상머리에 앉아 고기를 뜯으며 높은 소리로 웃었다. 노인네가 실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상심을 하신 나머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막내였다고요. 거의 50에 낳은 자식이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돌연사인지 뭔지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 큰일이야.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가 어머니 병 때문에 피곤해서. 아유, 젊은 애가. 아무튼 이 나라가 젊은 애들을 잡는다니까. 걔가 얼마나 효자였는데. 할머니는 문상을 온 친척과 지인들을 붙들고 마치 자신이 실성하지 않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말했다. 태안의 서해부동산 정 사장이구만. 애 대학은 잘 다니나? 아니 김씨, 김씨는 빌딩 지켜야지 왜 여기 왔어? 김씨, 그때 화장실 물 샌다던 그 19층 유성산업 사무실 고쳐줬나? 황망한 식구들이 막내 외삼촌의 화장터로 떠나고 난 후 집안에는 할머니와 나와 그리고 청각장애인인 내 여동생만 남아있었다. 그날 식탁에 밥을 대충 차려놓고 할머니를 부르러 가자 할머니는 경대 앞에서 루즈를 바르고 있었다. 그 루즈 빛은 너무 붉어서 외삼촌의 젊은 피가 탔다. 나는 순간 할머니가 막내 외삼촌을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했다. 그것은 정말이지
젊은 남자 하나를 잡아먹은 늙은 여우의 형상이었다. 요만한 건 뭘 그리 바라보니? 할머니는 그날도 내게 갈비찜 남은 것을 데워와라, 전을 더 담아라 하더니 그동안 보충하지 못한 식욕이 억울하다는 듯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다. 할머니,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내 말투는 곱지 못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때 갈비에 붙은 뼈를 뜯던 참이었다. 갈비에 붙은 쇠기름은 할머니의 비치반지에까지 튀어있었다. 그녀는 그 기름 덕지덕지 붙은 손가락을 쪽쪽 빨며 내게 눈을 흘겼다. 숭늉되어 와라. 여동생은 심한 열병에 걸려 4살 때 청력을 잃었다. 그때 나는 아마도 8살이었을 것이다. 그래, 그때도 할머니는 몹시 아팠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어나 앉은 날 봄운동 한옥 대청마루 끝에서 놀던 여동생이 갑자기 마당으로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그 애는 그날 이후 학교에 가는 날보다 방 안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걱정 마, 이 언니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라는 결심을 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어리둥절하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동생을 지킨다는 생각이었을까. 여동생과 내가 쓰는 2층 창으로 바람이 덜컹거렸다. 문득 언젠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내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식모에게 일러 물을 받게 하고 청주를 탕에 부어 목욕을 했다. 시큰한 청주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그렇게 얼마 후 할머니는 목욕 가운을 입은 채로 나와 여동생의 방문을 열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이 할미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이 할미가 말이야, 30살쯤 되었나 이 나라에 전쟁이 있었단다. 지독한 가난이 우리를 덮쳤다. 지독한 가난이었어. 네 애미 위로 삼촌 셋이 있었는데 밥 한 그릇 못 먹고 줄줄이 죽어나갔으니까. 할미는 네 애미 위로 있었던 이모를 베고 있었다. 먹을 거라고는 칡뿌리도 없고. 니들 칡뿌리 아냐? 시각냉이마저 떨어졌지. 읍장 아들 대신 늙은 나이에 군대 간 네 할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언젠가 엄마가 할머니가 자식 열을 낳았는데 모진 전쟁과 가난에 모두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밑에 자식 셋뿐이라는 말이 기억났다. 엄마는 그 말 뒤에 언제나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너희 할머니처럼 가위 없으신 분도 세상에 또 없을 거야. 남들은 수전우라고 욕하지만 나는 네 할머니를 이해한다. 모진 세월 빼앗기기만 하고 사셨지. 굶주림의 장사가 어디 있겠니? 행동은 저래도 원래 속은 따뜻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머니께 잘해드려야 해. 알았지? 이 할미는 배가 고팠다. 보리밥이라도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지.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런데 어느 날 쥐약 먹은 쥐를 먹고 아이들 셋이 한꺼번에 죽었다. 니들한테는 외삼촌 이모들이 되겠구나. 애들 거적대기에 말아서 묵고 또 지긋지긋하게 애기를 가졌는데 배가 고픈 거라. 배가 환장하게 고픈 거야. 임신을 해서 배는 남산만 한데 옷을 벗어보면 갈비뼈가 손가락 마디처럼 튀어나와 있었으니까 쥐는 무서워서 더 못 잡아먹겠고. 그때 우리 집 헛간에서 야옹이 소리가 나더란 말이다. 나는 살금거리며 헛간으로 다가갔다. 듣지 못하는 내 동생이 순간 내 팔뚝을 아프게 잡았다. 엽기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할머니의 소리는 아주 낮아서 고양이가 그릉거리는 것 같았고 시큼한 청주 냄새가 그녀의 입에선지 몸에선지 풍겨나오고 있었다. 그 냄새만으로도 우리 두 자매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었다. 헛간에서는 고양이가 비비린내를 풍기며 새끼를 만든 중이었어. 나는 기다렸지.
잠시 후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모른 척 불을 떼서 가마솥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놓고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일어서서 나를 물어보더구나. 그리곤 다음 순간 정말 눈이 깜짝할 사이에 제 새끼들을 물어 죽이는구나. 지가 도망갈 재간이 있겠나. 그러니 니들은 얼마나 행복한 거니. 그러니 효도해라, 효도해. 새끼 낳은 고양이를 잡아먹은 할머니가 효도를 하라는 교훈을 엽기적으로 남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제 새끼를 죽여야 했던 그 고양이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끌어안았다. 정비원 노사입니다. 박 여사님은 오늘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식 여러분께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이 유언장은 한 달에 한 번 저를 통해서 갱신됩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유언을 바꾸는 일 없이 돌아가실 경우에 이 유언장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질문 없으십니까?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날마다 고깃살을 뜯어대다가 다시 알아놓았다. 할머니는 다시 입원을 했지만 종합검진 결과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야, 이 어르신의 장기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병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어르신이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휴, 준비를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자 응원단장의 손짓에 맞추는 붉은 악마들처럼 식구들이 동시에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엎어졌다. 나는 분명 그녀가 그 초콜릿빛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서늘한 기운이 그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분명 어떤 징조였다. 그때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파출부 아주머니일 것이었다. 놀란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파출부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뒤뜰로 이어진 계단 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엎어져 있었다. 119 구급대가 왔고 소란이 한바탕 집안에 휩쓸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일어나 앉는 것을 보았다. 미용 가져와라. 아니 죽으로. 아니 밥 가져와. 이번에는 다시 보름쯤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병든 남편과 대학생 아들을 두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오던 착한 아주머니는 죽어버렸다. 그게 다 지 탓이라고. 아, 그 아줌마가 평소에도 좀 덜렁거리던 편이었잖아. 아, 우리 집에서 하다못해 마당에 있는 개새끼까지도 그 계단에서 떨어진 건 한 놈도 없었다고. 그러게요,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너무 덜렁댔지. 그리고 다시 보름이 지났다. 할머니는 다시금 알아눕기 시작했다. 예, 동생 데리고 이리 와봐라. 얘들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아버지가 말을 꺼내놓고 석 달 전에도 보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 문득 깨달았는지 그 이번에는 정말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던 할머니가 무서운 기세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가 빠르게 내 몸을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앞으로 휙 고꾸라졌다.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식구들은 아마도 내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이가 없었다. 등골에서부터 어깨뼈 쪽으로 숨이 막혀오면서 쇄골이 몹시 아팠다. 씨발 놔! 씨발 죽어! 놔! 좀같이! 무엇인가 나를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던 그 무엇인가와의 신랑이가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힘이 나를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겨졌던 활처럼 굽어있던 내 허리가 용수철처럼 빠르게 펴졌고 누군가 퍽 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큰 외숙모였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꾀꾀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흑빛 입술은 열기에 들떠 있었고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준비들을 해야 할 것 같아. 방에서는 내 청각장애인 여동생이 검푸른 눈만 꿈뻑거리며 열에 들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나는 열에 들뜬 여동생이 이마에 찬 물수건을 대어주고 나서 결심을 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여동생한테 손 하나라도 댄다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 데려놔주라고 씨발 좆같이 씨! 순간 할머니의 허리가 털썩하고 요동을 쳤다. 여동생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뻗어 여동생이 잠든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식어 있었다. 어머니가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싶어해. 살아나셨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 된 진돗개 마당이가 정원 한 구석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은 채 발견되었다. 나는 2층 내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여동생은 파리한 얼굴로 피로함을 감추지 않고 침대에 기대어 있다. 나는 불길함을 느끼고 있다. 이 집에 들어서는 어떤 것들도 그 생명을 내놓기 전에는 이 집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큰 외삼촌과 막내 외숙모, 그리고 여동생과 나. 우리들의 현존 자체가 할머니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래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그 울음소리는 죽지도 않는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따라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처럼 구슬프고 처량하게 들렸다. 나는 안다. 할머니는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믿어줄 분들, 그리고 나와 내 여동생이 살아날 방도를 아는 분들의 전가를 바란다. 내 이메일 주소는 wildcat@heijoseon.com이다. 시작된다 아주 오래전